다른 건 몰라도, 다른 왕은 몰라도 여기는 무왕과 문왕의 연호는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무왕의 연호는 뭐였냐면 인안이었고요. 여기는 문왕의 연호는 대흥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미안하세요.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무릎 인대가 제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인대가 너무 아파요. 인대 아파! 인대 아파!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죠. 인대 아파! 이렇게. 인대 아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인한 대응. 이렇게. 진짜 아파! 손가락 인대 아파!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